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시환입니다. 이번 영상은 170cc 스쿠터.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SCR100을 영상을 끝으로 170cc는 거의 안 올렸는데 이 막 찾아보니까 하우즈 스즈키에서 U100이라는 모델이 나오더라고요. 기본에 충실한 스쿠터라는 말을 듣고 한번 타보기를 결정했습니다. 과연 그때 SCR100과 지금 U100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때 타봤는데 이 하우즈 스즈키의 100cc는 이번에 처음이거든요. 이 하우즈 스즈키의 100cc는 어떻는지, 과연 SCR100보다 좋은지. SCR100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거의 35에서 40 정도 나왔는데 이 하우즈 스즈키의 U100은 어떻는지 오랜만에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신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동이 안 됩니다. 기름을 넣고 시동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물로 시동을 안 터뜨렸죠.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어요.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1리터를 좀 세네. 감안해 주세요. 조금 셌습니다. 아깝죠? 복걸복이에요. 어쩔 수 없어요. 뭐, 캔 거는 캔 거고. 맛있다. 시동을 걸어보고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을 빨아당기고 계기판에는 120km까지 적혀져 있는데 설마 그 정도까지 나가는 건 아니겠죠? 다음에는 이제 시동을 해보겠습니다. 사운드는 엔진 사운드는 되게 부드럽습니다. 자, 카메라를 제거해 볼게요. 어디가? 오. 오. 자, 지금 계기판에는 계기판에 보이나? 제로입니다. 제로. 제로고 1리터를 넣어도 거의 안 올라오죠. 총 기름탱크가 5.5리터니까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타고 이제 나가봐야죠. 기름 나르면 안되니까.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km에서 시작합니다. 얼만큼 나온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
시동은 안 꺼졌지만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보시면 38km 여기서 비상기름 넣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상기름 짜잔짠. 38이면 나쁘진 않네요. 세차 치고는 좀 더 길들이고 하면 더 잘 놓을 겁니다. 500cc 요 정도 가지고 갈 수 있겠죠. 버리는 게 더 많다.